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는 일이 항상 뭔가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는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투자도 하고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합니다.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설검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특히 많은 그런 직종 가운데서도 사업가들은 특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전망하는 그런 가설을 잘 세워야 되죠. 또 사업가들 가운데서도 돈을 투자하는 전업형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가설을 잘 세우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딱 맞아떨어지면 가설이, 그러면은 큰 돈을 버는 것이고, 가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인데, 잘못하면은 큰 손해가 이어져서 사업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가설을 세우는 사례 가운데서 최근에 아주 멋진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지금은 그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만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9월 11일 날 중국의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 있는 5성급 호텔, 최고급 호텔이죠. 5성급 호텔 15개를 통째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아마 단일 투자 규모로서는 부동산 투자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은 2018년 5월 달에 미래에셋 대우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글로벌 경영 전략 고문이라고 이렇게 직책을 맡들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던진 성부수입니다. 아마 경쟁업체들은 블랙스톤이라든지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이렇게 쟁쟁한 그런 투자가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최종 거래를 따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참그 얘기죠. 7조가량의 액수를 단일 품목에다 넣는 것은 엄청나게 큰 투자입니다. 박현주 씨의 그런 투자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관광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수익형 자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럼 이제 호텔 같은 게 굉장히 유망하죠. 호텔은 고정자산이 투자가 되면은 계속해서 돈이 흘러나오는 거니까. 시세 차익보다는 계속해서 수익이 남는 그런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아이템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 있는 고급 호텔을, 최고급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이 투자권을 소개하는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번 투자 역시 미국 관광시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실업률 3%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하면서 소비 지출과 내수 관광 수요가 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관광 관련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 이상 성장해왔다. 이 가운데 호텔업은 연간 6%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게 과거 자료인데, 이 과거지를 판단 자료를 가지고 박현주 회장은 이제 미래를 밝게 본 것이죠. 인수한 호텔 목록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스캇스데일, 텍사스 오스틴, 특히 제가 좋아하는 와이오밍의 잭슨 홀에 있는 그런 포시즌 호텔이라는 5성급 호텔도 인수를 했네요. 참 15개를 왕창 인수했는데 한 번에 인수하면서 객실 수만 6,912개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로써 미래에셋이 전 세계에 갖고 있는 호텔 객실 수가 1만 704개 정도라고 하네요. 이번 호텔들 물건은 원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갖고 있던 것을 2016년도에 중국의 안방보험이 인수했는데, 이제 최근에 미중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아마 중국 정부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서 돈을 확보하라, 아마 그런 종류의 명령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조건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구입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아주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애리조나 답사기도 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은 국립공원뿐만 아니고 저는 주로 대도시보다도 차를 몰고 구석구석 미국의 이모저모를 둘러보는 그런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제게 참 잘 맞는 일입니다. 일단 변화가 빠르고 항상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역량이 있어야 계속해서 이제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잘 맞는 일을 참 만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유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여행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점이 유튜브가 저에게 준 가장 피해라면 피해입니다. 나머지 거는 뭐 전혀 모든 게 다 남는 건데 그 부분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니까 그 박현주 회장이 미국의 관광산업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7조 원 가량의 이제 투자를 했는데 미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해 다닐까?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이 많은 호텔이 있을까? 그 호텔들이 다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거 참 놀라게 됩니다. 어마어마 큰 나라죠. 박현주 회장이 내린 그 결정을 보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경험 지식을 미루어 보면은 아, 미국의 관광산업이 굉장히 유망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제 최종적인 그런 질문은 박현주의 촉입니다. 박현주의 촉.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다 들여다 봤을 거예요. 그 다음 미국에 이제 이곳저곳을 관찰도 했을 거고, 본인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세웠겠죠. 미국 관광산업은 앞으로 연 평균 몇 퍼센트를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근데 역시 마지막에는 박현주 회장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감각이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촉,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객관적인 자료, 타인의 의견, 그리고 관찰, 컨설팅 결과, 자신만의 촉이 대형 투자의 마지막 단계에 행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권에 대해서도 한국의 투자 영토를 넓히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투자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단일 아이템으로서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한 다소 위험한 투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무튼 모든 것은 가설검증이니까 그 검증 가운데서 또 진검승부는 역시 투자가의 전망과 그 다음에 판단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박현주 회장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촉인데 그런 선택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국 시간만 이제 가르쳐주겠죠. 근데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종사하든지 간에 자신만의 특별한 촉, 감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 주제를 선정하는 것 아니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촉이나 감각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촉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촉을 만들기를 소망하면은 대충 해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일정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몰입해 들어가지 않으면은 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 촉을 가질 수가 있죠. 제 경험을 미뤄보면 정말 촉은 세월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또 계속해서 단련되어지고 그런 촉이 있으면은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하고 뚜렷하게 차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해 주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분을 선택해서 매일 밤에 영상으로 답을 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신창등님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법계획인가? 저는 65세로 공직에 25년, 학계에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렇게 경제, 외교,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국가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렵게 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개혁이 내세우는 목표는 검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법개혁은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원래 목표인
국민을 편안하게,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사법개혁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조치들은 국민을 불편하게 그리고 권력자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해야 올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